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나폴레옹 시대의 스페인 화가인 고야의 파나인 전쟁의 재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보다 조금 전인 필리페 4세 시대의 벨라스케스가 그린 특별한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초상화는 벨라스케스의 동시대인 후안 카레뇨 데 미란다가 그린 유지니아 마르티네스 발레호의 초상화입니다. 붉은 옷을 입고 있는 이 소녀는 브라더 윌리 증후군으로 이러한 장애를 심묘한 구경거리로 생각했던 스페인 왕실은 1680년 카를로스 2세의 궁전으로 소환했습니다. 이 소녀는 바로 몬스터라는 별명을 얻고 왕실의 진귀한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카를로스 2세가 직접 내린 명령에 따라 후안 카레뇨는 유지니아의 두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하나는 옷을 입은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누드였습니다. 그녀의 집은 가난했고 그 시대에 특별한 장애가 있는 사람은 궁전의 광대가 되는 것이 큰 행운이었습니다.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의 귀족들은 기형이나 특이한 신체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오늘날 피규어 모으듯 수집하여 자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일반 사람들은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은 삶을 지속할 동력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갓 태어난 장애 아기는 부모 손에 죽지 않으면 구걸하면서 자라거나 장애인이라는 이름으로 전시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겉보기에 건강해 보이는 어린이들은 인신매매를 해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나무 상자에 가두어 성장을 늦추고 인공 난장이로 만들어 파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이를 몬스터 마켓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15세기에서 17세기 궁정에서는 병든 사람, 광인의 입에서만 진실을 들을 수 있다는 미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쟁이와 정신 이상 아동을 정신병원에서 찾아내어 요새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귀족들 사이에 그런 장애인을 구매하는 유행이 생겼습니다. 유럽의 최강대국이었던 스페인은 난쟁이의 수집을 비롯해 궁중생활과 관련된 모든 유행의 선두주자였습니다. 예를 들어 벨라스케스의 후원자인 필립 4세는 110명의 왕실 난쟁이를 보유했습니다. 종종 그들은 후원자들 옆에 아름다운 옷으로 치장하고 왕실의 초상화에 등장했습니다. 그들의 작은 키와 흔하지 않은 기형으로 인해 그들의 존재는 지배 왕조의 완벽함과 우월성을 시각적으로 강화시켰습니다. 궁정에서의 그들의 역할은 대부분 오락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의식에서 카니발적인 분위기를 더했고 군주의 자녀들에게 오락과 교제를 제공했으며 일반적으로 광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중요한 직책을 맡거나 간첩 활동도 했습니다. 필리페 2세는 광대인 미겔 데 안토냐와 마달레나 루이즈를 가까이 했습니다. 광대 미겔 데 안토냐는 독창적인 재치와 사회를 풍자하는 연기와 논평으로 궁정에서 유명해지고 필리페 2세에게 총애를 받아 상속 재산과 귀족 문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포르투갈인 마달레나 루이즈는 필립 2세의 첫째 딸을 돌보기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그녀는 난쟁이지만 왕실에서 신뢰를 받았고 큰 돈을 벌었으며 딸에게 연금을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필리페 4세는 마리 바르볼라와 니콜라스 페르투사토, 돈 디에고 데 아세도를 가까이 했으며 난쟁이 마뉴엘 릴로 데 간떼는 필리페 4세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이 필리페 4세의 작은 광대들은 모두 벨라스케스의 그림 속에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리 바르볼라와 니콜라스 페르투사토는
인판타 마가리타를 그린 레스 메니나스, 하녀들의 측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광대 돈 디에고 데 아세도는 사무국과 우표 담당으로 임명되었으며 필리페 4세는 그를 왕의 사촌을 뜻하는 엘 프리모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필리페 4세가 그를 평소에 어떻게 대했는지 알려줍니다. 마누엘릴로 데간테는 전령과 스파이 역할을 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이탈리아에서 비밀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초상화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마 스파이라서 초상화가 없는 것이 아닐까요? 난쟁이와 광대는 일반 사람의 표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왕실에서 익살스러운 요소를 담당했습니다. 기형의 왕실 난장이들은 철학자, 시인, 작가와 같은 지적 자유를 누렸는데 왕실에서 그들을 바보로 여겼기 때문에 직원도 보다시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풍자극 형식을 통해서 시나 산문보다 직접적으로 비판할 수 있었고 왕실의 후원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영리하게 행동했습니다. 벨라스케스를 전후로 스페인 궁정화가들은 난쟁이를 인간의 애완동물로 여겼기 때문에 냉정하고 부주의하게 그렸습니다. 난쟁이 역시 극도로 경직된 모습으로 그려져 있으며 초상화에서도 그들을 경멸하는 모습이 엿보입니다. 난쟁이들을 동물원의 동물처럼 신기하게 여기던 시절 디에고 벨레스케스는 난장이를 주제로 여러 번 그림을 그렸으며 이전 화가들과 다르게 인격을 지닌 인간으로 묘사했습니다. 이들은 기쁨의 사람들로 불렸으며 필리페 왕들에게 그들은 가족의 일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가족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왕실의 가장으로서 책임져야 할 넓은 의미에서의 하인, 궁중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왕실이 아니라면 어려운 삶을 살게 될 이 작은 사람들에게 다른 왕실의 구성원들처럼 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었습니다.